한 10여 분 전 피해당해서 마치 누가 강제로 등을 떠 미는 것처럼 그렇게 쫓겨나다시피 하는 마음으로 산길을 내려와 지금 경북에 번호 없는 샛길로 접어들었습니다. 이 길은 아마 안평, 신평을 연결하는 외가리 길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. 나그네가 비해당을 벗어나기 전에 실존하는 존재는 칠봉이와 팔봉이 뿐이었습니다. 두 녀석에 한마디 했습니다. 얘들아, 내가 마음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. 한 바퀴 돌고 오면서 맛있는 거 사올 테니까 집 보고 있어. 두 녀석이 뭔 말인지 알아들었다는 듯이 똑바로 보는데요, 그 눈빛이 많이 걱정하는 걸 알았습니다. 그래서 녀석들에게 북어포를 나누어 주고 또 건빵도 반반씩 나누어 주고선 밑에까지 안 내려와도 되니까 이거 먹고 집 보고 있어 하고는 지금 나그네가 안평에서 신평으로 가고 있습니다. 하루, 즉 오늘의 반이 막 되어갈 즈음에 잠깐 졸다가, 아니 꿈을 꾸다가 깨었는데요, 그 꿈의 내용과 장소, 등장인물이 너무너무 생생합니다. 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. 꿈의 무대가 되는 장소는요, 송파구 가락동입니다. 정확하게 현대빌라입니다. 현대빌라 1층 어느 집이었는데요, 그 집은 지하실을 개조하여 본래 분양할 때와 달리 미니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맨 아래층에서 나그네가 소파에서 앉아 잠깐 졸고 있을 때, 눈을 감고 졸고 있을 때 옆에 누가 와서 앉아서 또 조는 것을 느꼈습니다. 눈을 뜨고 보지 않고도 그 사람의 냄새만 맡아도 뭐 호감이 가기는 커녕요, 불쾌감이 들어서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사람 옆에서 있고 싶지 않아 가지고 위로 올라갔습니다. 맨 아래층에서 위로 오르면요, 계단을 몇 개 오르면은 거기가 1층입니다. 1층 거실은 거의 캄캄하다시피 했습니다. 아래에서 오르면은 오른쪽에 주 거실이 있고요, 왼쪽이 주방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. 느낌으로 아주 미등만 켜진 거실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. 그를 힐끔만 보고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현관에서 신발을 찾는데 이상하게도 내 신발이 없었습니다. 아무리 둘러봐도 신발이 없었습니다. 신발장을 열어봐도 마찬가지였는데요, 대신 현관에는 다 낡아 빠진, 누군가가 씻다가 버린 그런 신발 한 켤레가 있었는데요, 그것도 짝짝이었습니다. 오른쪽은 그나마 좀 덜하고 왼쪽은 완전히 뭐 개가 물어 뜯은 것 같이 그런 상태였습니다. 어쨌거나 빨리 그 집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에 맞지도 않는 신발을 억지로 신었습니다. 그나마 오른쪽은요 발에 들어갔는데 왼쪽에 낡아 터진 게 사이즈가 안 맞는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신발이 내 발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그때 앉은 자세였고요, 궁둥이를 땅에 대고 주저앉은 자세였는데 등 뒤에 느낌이 있었습니다. 그 느낌이 바로 그 불쾌한 냄새였습니다.
맨 아래층 소파에서 잠시 눈을 붙일 때 옆에 왔던 그 냄새였습니다. 그래서 그 냄새를 맡기 싫어가지고요. 왼쪽 발에 들어가지 않는 날다 빠진 운동화를 반으로 접어서 신고 현관을 막 나서려고, 그 현관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. 나서는데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. 그때 일어서서 나설 때 거실에 앉아있던 인간이 물끄러미 보는데 그 표정이 보지 않아도 아주 기분 나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. 게다가 뒤에 서 있는 인간 표정도 그 인간 못지않게 그런 표정이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. 서 있던 인간이 빨리 가라는 듯이 바짝 등 뒤에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. 나는 쳐다보지도 않고요. 그 불쾌한 냄새만으로도 불쾌해서 그 인간에게서 벗어나려고 가락동 현대 빌라를 벗어나는 순간 막 비가, 계절은 꿈에서 계절은 정확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. 빗방울이 머리에 떨어지는 순간 뒤돌아 봤을 때 그 등 뒤에서 마치 빨리 가라는 듯이 쳐다보는 그 불쾌한 표정을 빤히 쳐다보면서 눈이 마주칠 때 꿈에서 깨었습니다. 그때가 11시 한 50분 조금 넘었고요. 꿈에 등장한, 거실에 앉아 불쾌한 표정을 직접 나에게 던지진 않았지만 내가 느낀 그 불쾌한 표정을 지닌 인간의 본명까지도 정확하게 압니다. 성이 이가이고요. 이름이 범자 기자입니다. 그리고 맨 아래층에서 옆에 와서 불쾌한 냄새, 또 마지막 떠나오는 순간 서서 불쾌한 냄새를 풍긴 그 인간의 이름도 정확하게 압니다. 그 인간은 한때 본명으로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 개명까지 한 인간인데요. 본명과 개명까지도 이름 정확하게 압니다. 그 인간의 본명은요, 성이 구가이고 이름이 인회였고요. 인회란 이름이 뜻대로 못 산다 하여 어느 뭐 무당이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이름을 태훈이라고 바꿨습니다. 그 두 인간들이 왜 나에게, 그들이 직접 말로 이래라 저래라 하진 않았습니다. 말로 차라리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낫지, 그 불쾌한 표정으로 왜 나에게 꿈에서 그렇게 대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. 그렇다고 그들과 한때 얽혀 있을 때 내가 그들에게 못된 짓을 한 것도 없습니다. 꿈을 꾸면요, 거의 꿈의 내용을 기억합니다. 사실 이 두 인간이 등장하는 꿈을 꾸기 전에도요, 이미 꿈이 이어졌습니다. 전 꿈은 더 많은 사람이 등장했는데요. 나그네가 한때 화실에 있을 때 여제자 애들도 많이 등장했습니다. 그녀들도 이름 다 기억이 나는데요. 그녀들은 나한테 꿈에서 불쾌한 짓을 하지 않았기에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. 아마 이 두 명의 불쾌한 인간들이 등장하는 꿈으로 말미암아, 그것도 오전 정오가 되기 전에 잠깐 졸다가 꿈 내용으로 말미암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. 나그네가 마음이 갑자기 걷잡을 수 없어서 비해당을, 마치 남의 집에서 쫓겨난 것처럼 그렇게 지금 길 떠나왔고요. 화면에 보이는 이 길은 여전히 경북 의성군 안평면에서 신평면 가는 경북의 번호 없는 샛길입니다. 하여 비해당에 그대로 있다가는 우라병에 걸릴 것만 같아서 이왕이면은
차들이 안 다니는 한적한 길을 택하여 지금 목적지 정하지 않고 한 바퀴 길 나서고 있는 중입니다. 꿈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 이야기를 또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